보니까 다닥다닥 입까지 떨렸어요. 이탈 괴물은 몰래 도망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엄마야, 괴물 살려! 아, 괴물이다! 털괴물! 털괴물을 본 용감이는 털괴물의 사진을 이리저리 찍었어요. 맞아! 털괴물을 물리쳤다! 어라? 그런데 이건 또 뭐죠? 털괴물이 도망치고 난 자리에 민들레꽃과 제비꽃, 할미꽃이 방긋방긋 피어있네요. 용감이는 카메라로 예쁜 꽃들을 찰칵찰칵 찍은 뒤 마을을 향해 걸어갔어요. 여자친구 홍비랑 친구들한테 자랑해야 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부숭부숭 털괴물 이야기 완성! 와! 우리가 만든 이야기, 우리가 만든 그림체 버스 안에 가득 차요. 다녀오겠습니다. 어? 아니, 콩떡, 너 어디 가? 털괴물 사진 찍으러요. 네? 저도 털괴물 사진을 찍어서 겁쟁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어요. 아, 털괴물은 동화 속에 나오는 괴물이잖아. 콩떡이는 어디 가서 사진 찍으려고? 뿅. 아, 그래 맞아. 나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털괴물은 못 찾을 거야. 몰라요, 몰라. 그래도 전 가서 사진 찍을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놀릴 거잖아요. 진짜 아니야. 이젠 너 안 놀려. 그러니까 안 가도 돼요. 정말요? 아, 정말 약속해. 그럼 사진 찍으러 안 갈 테니까 친구들이 만든 이야기 한 번 더 들려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우리 콩떡이를 위해서 한 번 더 들려줄게. 네. 부숭부숭 털괴물. 어느 마을에 용감이라는 친구가 살았어요. 그런데 용감이는 이름과 다르게 무척 겁쟁이였지요. 친구들도 용감이에게 겁쟁이라고 놀렸어요. 놀리지 마. 난 겁쟁이가 아니야. 그럼 부숭부숭 털괴물의 사진을 찍어와. 그래서 용감이는 털괴물의 사진을 찍으러 흐늘흐늘 숲으로 떠났어요. 아, 그런데 하얀 옷자락이 보였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비닐하우스였지요.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나비는 털괴물이 흐늘흐늘 숲이 아니라 벌렁벌렁 숲에 산다고 했어요. 잠시 후 용감이는 벌렁벌렁 숲으로 갔어요. 아, 그런데 이번에는 검은 옷자락이 보였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바람에 흔들리는 밤나무 가지였어요. 용감이는 조금씩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굴 안에도 들어가 보았어요. 하지만 괴물이 아니라 아기 곰이었어요. 아기 곰은 털 괴물을 만나려면 울퉁불퉁 산으로 가야 한다고 말해주었지요. 울퉁불퉁 산에 도착한 용감이는 털 괴물이 있을 만한 곳을 향해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털 괴물은 하나도 무섭지 않거든요. 하지만 털 괴물은 덜컥 겁이 났어요. 사실은 털 괴물이 더 겁쟁이였거든요. 겁에 질려 도망치던 털 괴물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빠당! 언덕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 모습을 본 용감이는 찰칵찰칵 사진을 찍었어요. 만세! 드디어 사진을 찍었다! 용감이는 씩씩하게 집으로 돌아가요. 여자친구 홍비랑 친구들한테 자랑해야 하니까요.